부모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세가 많으신데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또 지금 보험이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걱정되죠. 부모님은 이제 점차적으로 나이도 많으시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 실손보험을 좀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도 나왔잖아요. 선생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실손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어제부터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교시에서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존의 실손보험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만나서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실손보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2대 진단비나 최소한의 수술비는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